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욥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욥기의 가치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욥기는 무대를 하늘과 땅으로 웅장하게 다룹니다. 둘째, 욥기는 인생들의 영원한 주제인 인생의 고통을 다룹니다. 셋째, 욥기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전달합니다. 욥기의 배경은 족장시대로 창세기와 그 시대적 배경이 같으나 성경 전체의 흐름상 다른 시가서들과 함께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시가서와 함께 읽지만 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첫째, 족장시대에는 제사를 가축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둘째, 욥이 아브라함처럼 제사를 직접 드렸습니다. 셋째, 족장시대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기에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31 욥기 1장.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안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기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다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의 말씀 욥기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우스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욥, 사탄, 욥의 아내,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는 은온이라는 뜻입니다. 우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아라비아 사막 북부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는 가나안 북동부의 바산이나 사해의 남동쪽에 있는 에돔 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우스는 광야 부근으로 에돔과 연결된 곳으로 비옥한 초원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는 시작부터 사탄의 시험이 나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칭찬하며 자랑하시자 사탄이 반론하기를 욥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인격과 계획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대적자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단지 악한 세력만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의 지성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감정은 욥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것을 계획함으로써 그의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욥을 향한 사탄의 1차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바 사람이 갑자기 공격해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불로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셋째, 갈대아 사람의 공격으로 낙타와 종들이 죽습니다. 넷째, 큰 바람으로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고 욥의 집이 무너집니다. 이 모든 일은 졸지에 갑자기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과 고난 가운데 놀랍게도 욥이 원망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앞에 놓인 고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첫째,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는 욥의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면서 신앙인의 자세를 지킨 행동입니다. 둘째,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랑인 욥이 하나님의 더 큰 자랑이 됩니다. 셋째,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예측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1차 시험을 통과한 욥을 칭찬하며 자랑하시자 사탄은 자신의 육신이 아프면 결국은 범죄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2차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사탄이 욥을 더욱 강하게 괴롭힙니다. 이 종기는 악성 피부병 가운데에서도 최악의 증상을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졌던 피부병인 애굽의 종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심하게 악취가 날 뿐더러 이 상처로 인하여 얼굴이 달라져서 누구인지 구별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에게는 온통 고통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욥에게 심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바로 그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에돔의 성읍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고 침묵으로 아파합니다. 그리고 7일 후 욥이 친구들 앞에 세 가지를 먼저 탄식합니다. 첫째,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합니다. 둘째, 욥이 죽음을 원하며 탄식합니다. 욥이 생각하는 죽음 이후의 삶은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도 고통도 압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차별이 없이 누구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셋째, 욥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가지며 탄식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먼저 죽음을 갈구하며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연장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갖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탄식에 귀 기울이시며 욥의 새 친구보다 훨씬 더 진심으로 욥의 고난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단련될 욥을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